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군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기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캠퍼라는 기타입니다. S캠퍼. 파쿠드에서 만든 기타인데요. 파쿠드는 사실 이제 콜트에서 만든 기타이죠.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현대에서 제네시스를 만드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콜트가 이제 중저가 이미지를 벗어나서 하이엔드급 기타를 만드는 그러한 기타의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선별된 목재, 더 좋은 목재를 사용해서 기타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파크우드의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그 부장님이 정말 좋다고 친히 오셔가지고 이 기타를 전달해준 좀 특별한 기타인데요. 워낙 뭐 이렇게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타 이미지가 있어서 가져오신 기타입니다. 일단은 이게요, 바디 쉐입이, 여러분 D바디 아시죠? D바디. 예를 들어 좀 이게 색깔이 좀 진하긴 한데, 요런 게 이제 D바디잖아요. 이 D바디가 좀 어떤 분들에게는 바디 사이즈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디가 그만큼 크니까. 근데 그 D바디가 이제 드레드넛 바디인데, 항공모함 닮았다고 해서,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모함 닮았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 드레드넛 바디를 좀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타의 바디 쉐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바디, 두 번째로는 GA바디, 세 번째로는 OM바디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소리가 풍성한 게 이제 이 D바디예요. 근데 그 D바디 쉐입을 똑같이 하면서 사이즈만 살짝 줄인 그러한 기타입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바디의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편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서스테인이 되게 좋거든요. 그 울림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아요, 솔직히죠. 네,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은데, 이게 오픈포 방식의 무광 사틴이에요. 그래서 도색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가지고 가장 나무의 그 천연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사틴 오픈퍼 방식 도장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가장 하이엔드급 도장이 이제 쉘락칠인데, 그 쉘락칠과 비슷하다고 하는 그 무광 사틴을 사용한 도장 공법입니다. 그냥 나무 그대로의 색깔처럼 보입니다, 이죠. 거기에다가 이 상판도 지금 단판 원목이고요, 이 백팬도 단판 원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여기도 여기 모든 데를 다 단판 원목을 사용한 거 우리가 올솔리드라고 하고요, 이 상판과 백판을 단판 원목 사용한 게 이제 탑백 솔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단판 솔리드를 산 걸 이제 탑 솔리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상판과 백판이 솔리드죠. 그래서 탑백 솔리드라고 해요. 탑백 솔리드는 기본적으로 거의 올 솔리드예요. 왜냐하면 이 측판은 사운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사운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상판. 그래서 이 상판은 우리가 사운드 보드라고 합니다. 이 상판과 백판의 울림이 가장 이제 이렇게 도드라지는데, 지금 탑백 솔리드 이러한 것들은 거의 저는 올 솔리드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만큼 이제 사운드가 좋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가격이 제가 이제 뭐 픽업 이 기타에다가 제가 픽업을 장착했거든요. 그리고 커스텀 세팅하고 엘릭서 포스퍼 브론즈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 핀을 다 교체를 하고 그런 기타이거든요. 이 가격이 제가 커스텀 세팅 안 했을 때 가격이 33만 9천 원입니다. 33만 9천 원. 픽업도 안 달고 줄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공장 튜닝으로 딱 나왔을 때가 33만 9천 원이에요. 가격대가 엄청나게 좋죠. 요 정도면 아마 그 GS 미니 그 정도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울림이 이렇습니다. 서스테인 되게 좋고요.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 외국 브랜드면은 무조건 100만원 넘습니다. 무조건 100만원 넘는데 콜트는 자재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목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 공장에도 다녀오고 목재가 쌓여 있는 거를 제가 영상도 담아오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도 올렸는데 가장 좋은 목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콜트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타. 근데 가격대가 지금 요 기타 가격대가 픽업 장착하지 않고 오해하실까봐 픽업 장착하지 않고 줄교차나 뭐 브릿지 핀이나 이런 거 커스텀 세팅 하나도 안 했을 때 공장 튜닝으로 나왔을 때가 33만 9천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거의 올 솔리드급의 탑백 솔리드인데 일단 헤드머신이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블랙 버튼이 되어 있고 이거 튜닝 팩이라고 하죠. 얄쌍하니 귀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어비는 제가 봤을 때 한 16대 1 정도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플레이트에는 파크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너트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터스크 너트를 사용했고요. 여기 넓이는 43mm입니다. 43mm. 네크는 마호가니를 사용했고요. 마호가니 되게 결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판 핑거보드는 로즈우드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일은 정확하게는 630mm입니다. 여기 영플레서부터 여기 새들 가운데 중앙까지 630mm. 어떤 데는 578mm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630mm, 정확하게 630mm입니다. 네. 이 항공모함을 닮은 드레드넛 바디 상판, 시트가스 플러스, 축구판, 마호가니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줄은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로 달려있고요. 제가 피시맨 소니톤이라고 좀 이따가 픽업을 들려드릴게요. 피시맨 소니톤이라고 해서 피시맨 소니톤 픽업을 제가 달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품입니다. 정품. 피시맨 소니톤이 사실 비품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품을 달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좀 작업량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새들 홈도 제가 다 파고 거기에 이제 피해조 심고 그 위에 새들 브릿지핀도 제가 5.2mm로 다 뚫어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에보니 고급 목재로 다 교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피 멋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요. 약간 외국에 영국에 특히 영국에 이제 뭐 어떤 그러한 귀족 느낌의 이 필체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타는 이제 다른 말로 빅 베이비라고 하나요? 빅 베이비. 빅 베이비라고도 표현하고 드레드넛 바디 가장 큰 바디 쉐입을 살짝 축소시킨 빅 베이비 S 캠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너트 확인하고 내 그 일자로 잡고 그래서 어디에서 연주하더라도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다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특히 이제 인토네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다 확인을 해서 볼까요? 네, 인토네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6번 줄. 네, 이것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오! 상당히 좋네요. 네, 3번은 제가 지금 플러스 2 정도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토네이션 세드를 뒤쪽으로 갈아냈다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인토네이션 이런 피터슨 튜너 이게 고급 튜닝기거든요. 일반 튜닝기보다 100배 더 정확한 튜닝기인데 배음까지 측정하는 거니까 되게 고가의 튜닝기죠. 한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로 제가 커스텀 세팅이 포함된 인토네이션을 제가 확인해 드리고 소리가 피크를 한번 쳐볼까요? 이거는 0.46짜리인데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기타를 잘 만들어서요. 제가 이거는 직접 들었는데요. 그 외국에 기타 아주 잘 만드는 기타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비싸게 파는 그 회사에서 여기에다가 기타를 콜트에다가 콜트 공장에서 계속 기타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회장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인정받았다.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기타 제작에 있어서 이게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은 그러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목재로 이 가격이 진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공장 셋업으로 나온 게 33만 9천 원인데 엄청난 기타의 가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아까 피시맨 소니톰 픽업 정품을 달았다고 말씀드렸고 자 제가 일단은 요 세들도 제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깎았는데 네 볼륨을 켜야 되겠죠. 밸런스가 지금 픽업 밸런스가 이렇게 6번서부터 1번까지 이거는 새들 밑에를 정말 플랫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새들 밑바닥도 그렇지만 새들을 잡고 있는 홈 밑바닥도 편안하게 여기서도 연주하기에 편안하게 제가 셋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커스텀 세팅을 하면서 픽업 장착했다 그랬잖아요. PC맨 소니톤 정품, 그리고 에보니핀, 그리고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의 재료값만 받고 45만 원에 평생 AS 보장해드리고요. 전국 택배로 다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네크가 부러져도 제가 무료로 다 AS 보장해드립니다. 네, 이놈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의 올솔리드급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공장에서 나왔을 때 339,000원 제가 이제 PC맨 소니톤 픽업 달고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 에보니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커스텀 세팅했을 때에는 45만원이라는 거. 거의 올솔리드에다가 픽업 장착했는데 그 정도 가격이에요. 멋진 기타.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 드릴 수 있는 기타입니다. 네, 지금까지 S캠퍼 기타 리뷰였습니다.